자, 가망리, 초코호피, 조각. 자, 여기 놓여 있습니다, 이렇게. 아, 이것도 괜찮네요? 와, 자, 가망리, 초코호피. 그냥 뭐 깨진 돌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. 뒤로 돌려보니까 이렇게 좀 소장 가치는 있을 것 같아서. 아, 여기가 이제 호피가 있네. 예? 자,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. 자, 이렇게 어두운 초코색. 자, 봤습니다. 또 봤어요. 자, 있네, 있어. 자, 가망류 호피석 못다한 이야기. 자, 이렇게 이게 소품인데요. 자, 이렇게 때깔이 밝은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시커멓죠. 초콜릿, 그 말 그대로 초코피, 초코색 이런 식으로. 처음에 깨진 건 줄 알았는데 깨진 건 아니고요. 이렇게 입석으로 잘 세워지는 돌입니다. 이렇게 보면 호피석 특유의 때깔이 보이죠? 자, 가망리 호피의 희소성으로 하나하나가 좀 귀하게 여겨지니까. 자, 일단 소개해드리고. 이거는 정말 호피석 중에서도 수마가 덜 되고 정말로 한입 베어먹고 싶은 그런 형상이에요. 초콜릿 덩어리, 큰 덩어리 같죠? 이게 받침대로 이렇게 아까처럼. 자,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이런 받침으로 딱 이렇게 쓸까요?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네.